더 예쁘게 나오나요? 어, 지금 바퀴야. 그쵸? 방에서 갑자기. 호텔 집이야? 나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초능력. 진짜 요새 너무 MBA 구하고 싶어가지고. 앞으로 우와, 갔다 와도 되겠다. 난 그런 말 해줘도 되겠다. 난 안 되잖아. 근데 돈이 있어가지고. 거기 얼마나 빡빡한지 아세요? 거기 그치, 들어가기가? 그치. 초능력이 뭐 있지? 막 날아다니는 거. 아, 그런 건 나는. 왜냐면 그 새랑 마주치게 될 거 아니야?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. 무섭지 않아? 나 별로 알고 싶지 않을 것 같아. 난 알고 싶어. 그냥 내가 마음을 먹으면 있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알고 싶은 것까지 알잖아. 그래도 돼? 그러니까 알고 싶을 때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. 아 진짜 내가 그러고 싶다. 아니 그러니까 그럴 싫을 것 같다고 언니가 그렇게 당하면. 아 그래? 상대편이 운동할 때. 뭐야 갑자기. 어때 괜찮지 않아? 컨셉 잘못 잡은 것 같은데. 와 괜찮잖아. 진짜 무서워요. 빨리 카메라 돌려. 저는요 그거요. 어디든 갈 수 있는 순간 이동. 그거. 그러면은 여행 갈 때도 순간 이동해서 그 나라로 쑥 가면 되고. 어디로든 문 같이 도라에몽 문 열면 그런 거. 저는 염력이요. 20절에 염력? 맞아, 하기 네. 전이야. 이렇게 해서 시합 뛰다가 염력으로 저희 그 여기서 그냥 콕 넘는 거예요. 아 그런 걸로? 네. 넣을 것 같으면 염력으로 빼버려. 아, 운동 선수 그걸로 했네. 나는 너무 내 생각만. 스위스 가고 싶어요. 스위스 그런 거 약간 너무 꿈에 그리던 그런 거여서. 살면서 한 번쯤은 가볼 수 있겠죠? 있죠. 네, 가고 싶어요. 가면 진짜로. 되죠. 친구랑 저랑 둘다 MBTI가 N이라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싶어요. 저는 순간이동 능력이 있어요. 저 생각을 항상 해봤거든요. 근데 그것도 좋은데 저는 시간을 좀 돌리는 뒤로? 과거. 아니면 앞으로? 뒤로. 왜? 그럼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도 한 번 더 겪어야 돼. 아니 그 제가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다. 왜냐면 저는 인생이 짧다고 너무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~ 여러 번 생을 살아서 좀 더 다른 직업도 해보고 싶어요. 저 하늘도 날고 싶어요. 안 무서울 것 같아. 너무 높으면 무서울 것 같아. 현재 진짜 독특한 아이예요. 독특해요 저. 더 예쁘게 나오나요? 했어요. 더 심해요. 뭐라고? 심해. 아,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야. 저 심해에 관심이 많아요. 우주. 그러게 우주 안 가봤을 때 우주도 가보고 싶고. 스위스. 아 순간 이동을 하면요. 눈 감아서 뜨면 거기 도착하는 거. 저는 스위스를 가보고 싶어요. 언니 어디? 스위스? 야! 둘이 같이 가면 되겠네요. 순간 이동. 순간 이동 없어요? 스위스 가는 거야 지금. 저는 순간이동. 아 나 물물 되게 했거든. 나 약간 하늘 날고 싶었는데 공포증 있어가지고. 내가 순간이동이 최고야. 내가 원하는데 그냥 순간이동 할 수 있잖아. 내가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습 바꿀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난 그냥 연예인 모습으로 그냥 한국 연예인 모습으로 계속 살 것 같아. 평생 예쁘게. 어 저 수지요. 너무 예쁘지 않아? 나도. 수지랑 수지를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다. 제니. 제니. 저는 그 이동 시간이 긴 걸 정말 안 좋아해서요. 비행기를 너무 타기 싫어요.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이 너무 싫어가지고 순간 이동하면은 딱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는 거. 그럼 지금은 캐나다. 나는 발리랑 약간 몰디브 이런 휴양지 쉬고 싶나 봐요. 저는 휴양지 스타일이에요. 무조건. 조용하게 혼자 걷고 이런 거 좋아요. 밭에 누워가지고 쉬고요. 근데 그 딱 방에서 갑자기 호텔 집이야? 아 왜 평소에 가서 촬영하고 집에 가서. 너 S 아니야? 아 S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퇴근을 생각을 하니까 나 파워 N이거든. 전 완전 크게 S예요.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초능력이 있어. 쓸데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궁금해.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? 어떤 슬픔이나 생각이나 아픔을. 너 지금 바퀴야.
그쵸. 아, 잘랐어요. 저희 선수들 중에? 이분은 너무 티가 나. 이게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. 내가 지우고 싶으면 저 사람의 기억도 지우고 내 기억도 지우고.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